일단은 건민 씨. 네. 그 어제 유닛곡 녹음을 끝내셨다고. 아, 네. 그렇습니다. 어떠셨나요? 일단 그 네네. 저희 BIG의 희도라는 친구랑 네. 같이 했었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저희 뭐 이미 공개됐죠. 라비 선배님께서 네, 저희 곡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곡으로 했는데 일단 되게 되게 무서울 줄 알았어요. 근데 이제 생각보다 되게 조곤조곤하게 되게 재밌으시더라고요.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빅스 라비 선배님이 최근에 힙합 앨범도 내시고 그렇죠. 굉장히 이제 힙합 노래에 약간 좀 많이 발전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좀 같이 작업을 하면서 좀 많이 배운 게 있나요? 많이 배운 점이란 그냥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랩을 주로 하시는 정말 래퍼신데 노래에 있어서도 제 디렉팅을 봐주시는데 되게 디테일하시고 뭐 음정, 뭐 멜로디 아니면 애드리브 라인 이런 것까지 되게 잘 아시고 또 잘 하시더라고요. 직접 노래도 하시잖아요. 네네 맞아요. 그거에 좀 깜짝 놀랐죠. 그렇죠. 일단은 기대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. 건민 씨 유닛곡. 희도 씨가 조금 이제 부족하긴 한데 희도 씨가 많이 부족한가요? 많이 타일러 주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알겠습니다. 재윤 씨는 요즘에 제가 그 저기 소식을 좀 들었는데요. 네, 어떤 소식 들으셨나요? 요즘에 그 옛날에 스트릿 댄스를 다시 한번 열심히 불태우시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들었는데 어떤가요 요즘에? 네,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 정말 죄송하고요. 아니, 왜 들이라 됐다고? 그게 다시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은 아직도 항상 내재되어 있고요. 네네. 그게 아직은 제가 스타트하기에 조금 이른 느낌이 있어서 아직은 시작을 못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그 외 이 앞전에 그 라비 선배님 말씀하셨잖아요. 네네. 제가 어제 인스타그램에다가 댓글 남겼어요. 저는 처음 알았어요. 뭘요? 그 디렉팅을 해주신 분이 라비 선배님이시고 곡을 라비 선배님께서 써주신 거예요. 그렇죠. 처음 알았어요. 처음 알았어요. 저도 처음 어디 처음 알았어요. 제가 했죠. 어디 처음 알았어요? 아 저희가요? 네. 아, 저희는 알고 있었죠. 알고 있었어요. 제가 처음 알아가지고 어제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. 네. 그랬습니다.